그럼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캔들들을 직접 그려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선차트를 캔들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초가와 종가를 보시면 시초가와 종가가 여기 있고 시초가가 최저가이면서 종가가 최고가입니다. 이것은 양봉이고 윗꼬리 밑꼬리는 최고가가 종가이고 최저가가 시초가이기 때문에 따로 없는 캔들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밑꼬리 윗꼬리가 없이 긴 양봉으로만 마감된 것을 장대 양봉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는 밑꼬리가 없기 때문에 시초가에서부터 한 번도 밀린 적 없이 계속 상승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또 윗꼬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 밀리지 않고 종가가 최고가로 마무리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상승세가 굉장히 강한 캔들이란 뜻입니다.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만약 이 캔들을 뒷받침해주는 거래량이 많이 폭발해준다면 이후 캔들부터 굉장히 상승할 수도 있다는 시그널이 됩니다.